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오늘은 창문 밖에 흰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. 네. 올겨울에 흰눈이 참 많이 안 내렸죠? 제가 흰눈을 참, 하얀 눈을 참 좋아하는데, 오늘 흰눈이 내려서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오늘은 제가, 여태까지 적심하고 삽목했던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나왔어요. 최근에 제가 적심하고 삽목했던 것은 방울복랑이에요. 방울복랑이 여기에 써있기를 1월 15일 날 했다고 써있네요. 1월 15일. 요걸 이제 삽목한 거고요. 여기 있는 거를 적심해서 띄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삽목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요거 적심했던 부분, 여기서 지금 두 개의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방울복랑은 조금 적심이나 삽목 같은 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, 제가 지금 한달 조금 넘었거든요. 네, 오늘이 2월 19일이니까 한 달하고 한 4일 정도 됐네요. 네, 여기 이렇게 자구가 두개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적심했던 부분에서. 이렇게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삽목했던 건데,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요거는 제가 뿌리를 아직 보지 않겠습니다. 상하면은 뿌리 내리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좀한달 정도 더 있다가 뿌리가 잘 내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 근데 잘 자라고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또 했던 게 모듬 심기요. 요거는 모듬 심기였었는데요. 여기 지금 꼬집게 해줬던 그 장소에서 자구가 자글자글하게 나오고 있죠? 라울인데, 이게 꼬집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꼬집게 해준 부분에서는 이렇게 자글자글 많이 나오고 있는데, 꼬집게 안 해준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제가 시험해 보려고 꼬집게 해주는 거 하나 하고, 꼬집게 안 해주는 거 하나 하고 했거든요. 네, 그리고 옆에, 이거 누다. 누다도 이렇게 자구가,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죠? 요거는 지금 모듬 심기는 언제 해줬냐면, 1월 8일 날 해줬어요. 그니까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된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루 엘프가 12월 29일 날 이거를 적심해서 여기 삽목한 거두개 삽목해줬거든요. 요거 지금 자구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적심해줬던 블루 엘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죠? 네, 여기 꼬집게 해줘서 그런지 지금 하나, 둘, 셋 계속 붙고 있습니다. 여기 옆에까지. 그리고 옆에도 굉장히 크게 여기는 하나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밑에도 지금 자구가 자글자글 나오고 있고요. 요거는 좀 길어서 나중에 적심 한번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좀 길죠? 요거는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이렇게 적심을 해줘서 새롭게 자구가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블루 F 한두달 정도, 네, 한달 20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자글자글 나오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삽목해줬던 건데,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, 예, 요것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. 예, 물을 거의 좀안 주고 있어요. 이게 우짤할까봐. 물을 많이 안 주고 오늘 좀 이렇게 영상 찍기 위해서 물을 좀 뿌려줬답니다. 위에다가 이것도 물을 많이 안 줬더니 우짤하지 않기 위해서 물을 많이 안 줘서 이렇게 뿌리는 잘 내리고 있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블루 엘프고요. 염자는 많이 보여드렸죠. 요거 한세달 정도 된것 같아요. 11월 25일 날 해서 지금 한세달 남짓 됐죠. 요거 아주 자구가 자글자글자글자글 잘 나오고 있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밑에 삽목해줬던 거 뿌리도 잘 내리고 잘 크고 있어요. 위에 자구, 위에도 자구가 얼굴이 몇 개씩 나오고 있고, 네, 이렇게 군생으로 제가 키우기 위해서 이거 적심하고 삽목해줬던 것인데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짤한 다육이들을 이렇게 적심해주고 삽목해서
요거를 번식시키고 또 더 이쁘게 키우기 위해서 적심했던 요 아이들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방울복랑, 적심상목, 블루엘프, 모둔심기, 염자 등 이렇게 적심하고 삽목해줬던 그런 예쁜 아이들을 오늘 이렇게 흰눈이 오는 날, 펄펄 바깥에 흰눈이 많이 내리네요. 네, 이런 날, 분위기 있는 날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. 오늘 흰눈이 오는 날 많은 좋은 추억 쌓으시고요.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 되세요. 네, 항상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